이렇게 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바로 견갑이 바로 들리죠. 견갑의 펌핑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꿀통. 아하. 오늘은 덤벨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바벨로랑 덤벨로랑 여러분 많이들 하시는데, 덤벨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디 운동이냐? 아, 당연히 등 운동이죠. 등도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거기서 어디 운동이냐? 바로 헬리니 분들 맞춰보세요. 어디 운동일까요? 어디 운동입니까? 하고요. 바로 광배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광배근, 이렇게 광배근 운동이 되겠는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덤벨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뭐 벤치가 있으면 벤치에서 앉아서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뭔가 좀 손을 받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디든 받치고 하잖아요, 덤벨로. 보통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길 때 대부분 이 견갑으로 많이 당겨요. 견갑 아시겠죠, 여러분들? 헬리니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운동을 이렇게 덤벨로를 막 처음에 하다가 막 무게를 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펌핑이 되냐? 이쪽 상부 쪽 견갑 쪽에 펌핑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거는 운동을 잘못한 겁니다. 타겟을 어디다 두고 운동하느냐, 내가 지금 어디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가 펌핑이 됐다, 그러면은 어깨 운동 하신 거죠. 가슴 운동한 게 아니죠. 그래서 등 운동도 뭐 랫풀다운도 있고 바벨로우도 있고 덤벨로우도 있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디를 공략을 할 것인가. 물론 덤벨로우로 내 견갑을 키우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보통 바벨로우를 하려고 하면은 이 광배를 키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배근을 잘 써야 돼요. 그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낮은 중량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또 고중량으로 바로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 모습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바벨로를 하실 때 이렇게 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바로 견갑이 바로 들리죠. 견갑의 펌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는 최대한 고정을 시켜주시고 각도를 약간 배꼽 쪽으로 자연스럽게 오도록, 이렇게 하면 제 견갑이 움직이지 않죠.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유연성이 닿는 데까지 올려주시면, 그러면은 이 광배의 펌핑이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막 무게 실는다고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다 이 상부 쪽 견갑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디빌딩 이제 대회를 꿈꾸시는 헬리니 분들, 나중에 뒤에서 돌아가지고 포징 잡으면 다 견갑 쪽은 발달이 잘 되는데,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동양인들은 허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이 광배를 잘 발달을 못 시켜놓으면은 하부까지 다 고루고루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뒤로 돌았을 때 등이 굉장히 부실해 보입니다. 보통 동양인들의 단점이 이 광배 그리고 하부 쪽에 그 서양인들에 비해서 많이 그 약점인데, 이것을 잘 보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산을 여러분들이 그 전 세계 사람들이랑 대회를 해서 만약에 이기겠다 한다면, 물론 뭐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그냥 내 몸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다면 괜찮겠지만, 혹시 보디빌딩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거에 더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헬스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머신 중에서도 광배 등 하부 쪽 요런 그 운동들 막 요렇게 하는 운동들 요런 머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동양인들이 의아 약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머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좀 잡소리가 많았는데 어찌됐건 바벨로 자세는 이런 자세는 아니다. 요것은 견갑골 등 상부 쪽에 자극이 펌핑이 되는 동작. 그럼 어떻게 되냐? 고정을 시키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배꼽 쪽으로 그대로 그러면은 광배의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광배를 모르시면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광배 거기에 느낌이 그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광배근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잖아요. 거기에 느낌이 와야 됩니다. 광배에 느낌이 와야 광배근 운동이에요. 거기에 느낌이 안 오고 위에 느낌이 오면은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로 간단한데 동작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압니다. 바벨로 뭐냐? 바벨로 이렇게 하는 거지. 다 할 줄 알지. 그런데 정확하게 광배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했다가는 다 이 위쪽으로 견갑쪽으로 오기 때문에 바로 덤벨로우의 핵심은 바로 광배근을 잘 써야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어떻게 봐주셨을까 모르겠지만 저 꿀통이 또 여러분들 멋있는 근육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덤벨로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